안녕하세요. 안녕. 지금 6.5만, 6.8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딱 10만 명이 되면은 그때 이야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9.3만, 9.5만, 10만. 자, 안녕하세요. 안녕. 우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인스타 라이브를 오랜만에 또 키게 됐는데, 여러분들 주무셔야 되니까 내일 중요한 날이잖아요. 내일 아니고 이제 오늘이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을 잡아놓지 않고, 그냥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키게 됐습니다. 노래 이렇게 틀어놓은 거를 보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우선 오늘 되게 또 경사스러운 날이에요. 오늘은 저희 엑소의 11번째 생일이 되는 날이에요. 저희 엑소가 탄생한 지 오늘로써 이제 11주년이 되는 날이라서 기념하고 싶고 감사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를 오랜만에 켜봤고, 일단은 이렇게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내일 저희가 이제 팬미팅이 있죠. 내일 팬미팅이 있는데 이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또 다 같이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설레기도 하고 되게 진짜 많이 떨리고 기대가 되게 많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날씨가 많이 또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내일 오시는 분들은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잠도 푹 자고, 내일 재밌게 놀라면 이 오늘 푹 자고 에너지를 잘 모아와야 하니까 일찍 자고 내일 만납시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했고, 오랜만에 멤버들 다 같이, 아이언맨은 내일 해야 되는데 말이죠.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고, 내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멤버들한테도 정말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축하합니다. 11주년. 그럼 안녕. 잘 자라.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만나자. 축하해요. 얍.